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형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 인터뷰를 해야 되는 야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진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김해까지 찾아왔습니다. 형님, 진투의 역사나 시대적 배경,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외국계들도 역사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형님? 그걸 네. 바탕으로 해서 견종 표준이라든지 네. 체행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 아닙니까? 예. 진투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 형님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 긴 시간을 이게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예. 짧은 시간 또 이야기해야 되고. 예. 우리 진투의 역사는 한간에. 예. 뭐, 하이브리드다. 예. 나쁘게 얘기하면 잡이다. 그만 소리 다 하지만은. 예. 생성 배경은 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예, 예. 50년대에 이승만 정권 때 진투의 어떤 기본 베이스는 예. 우리 한국계입니다. 그것도 진돗개. 예. 그렇게 시작됐는데 50년대에 이승만 정권 때 군기으로 육성해라. 예. 세계적인 뭐 개로 육성해봐라 하면서 예. 그 제주도 갔다 오시다가 진도 섬에 잠시 들러가고 진돗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진돗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직접 기르게 됩니다. 예. 그게 60년대, 50년대 말에, 근데 그 사업은 훈견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지요. 예. 진돗개가 아주 영리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 셰파트들, 서양계들처럼 차례 일중시어 이게 안 맞거든. 예. 많은 돈을 들여서, 예. 군인들이 훈련을 시키면 뭐합니까? 제대 보내면. 또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6개월, 1년 걸리지.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이미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토종계로 가지고 군견을 만들겠다. 하다가 실패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혈류와 혈맥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걸 박정희 정권 때 다시 들어와 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게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서 진돗개를 키우면서, 똑같은 관심을 표명하고 군견으로 육성해라. 우리나라 개니까 이렇게 영리한 개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이제 개를 잘 모르니까 진돗개를 잘 네.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애국심에 네, 진돗개도 그렇지. 하나의 그 문화 그렇지. 상품이 된다. 그렇지, 그렇지. 자원이다. 그리고 예. 자주국방에 그때 자주국방을 막 부르짖을 테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왜 우리가 뭐 셰파트로 가고 굳이 군견을 할 것이냐. 예. 진돗개도 그게 가능하다. 아주 영리한 개인데. 예. 똑같은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개가 능력이 부족하고 개가 모자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양계들하고 예, 예. 다르죠. 특히 예. 동북아의 개들은 예. 독립성이 너무 강하고 예. 똑똑하면 뭡니까? 자기 어떤 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뺀질거린다, 뭐 한다, 멍 키우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거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게만큼 편한 개 같다고 예. 스스로 이제. 예. 자아가 강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인데 그거를 예. 이거 무슨 틀에 박힌 그대로 뭘 하려니까 강압을 하려면은 거부가 일어나죠. 예. 거부가 일어나고 예. 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예.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중들은 예. 견주하고 또 나쁘면 또 다른 사람 친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군기노로서는 냉정하게 해서 부적합하다. 예. 사실 우리가 제일 매력을 진돗개 느끼는 이유는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근데 군견에 안 맞다 이거죠. 또 예. 다른 사람들하고 예. 진화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가리는 거. 그렇죠. 예.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예. 또 좋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 너무 좋은데요. 식구 다 알아보고 타인 다 알아보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진돗개가 그래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육지로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군부 내에서 예. 진투의 어떤 출발점은 군부에서 출발이 됩니다. 예. 자, 진돗개. 군견화 사업을 하면서 연관 장교 장성 이런 분들이 저 중대장도 60대 70대 되는 진도 섬의 아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은 휴가를 특별 휴가를 보내준 정도로 강아지 한 마리 가져오라고. 예. 걔들이 이제 좋은 개들이 또 군부 내로 많이 가고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불이 붙는 게 70몇 년도고 용인자연농원이 생기나면서 예.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또 생활 한 게 혼자서 일본 유학 가가지고 예.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개를 좋아하게 됩니다. 일본 유학 가서도 셰파트 키웠죠. 예. 가정집에서 아마 집이 이건희 회장 집이 좀 여러 개지만 예. 수천 병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분이 가정집에서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200마리 이상을 키운 적도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맞아요. 뽀메를 키웠는데 외국 출장 갔다가 좀 늦게 오니까 2층에서 뛰어내려가 죽은 적도 있고 불독도 키운 적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도 용인 에버랜드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정점에 있고, 많은 공을 들여갖고, 지금 삼성, 지금 에버랜드라고 하는 용인 자연농원을 개장을 하면서, 수십 마리의 진돗개를 키우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는 거지. 네. 현대나 삼성에서 뭐 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 우리도 해야 되는 것 같다. 사실 뭐 동서열이나 화이트 맥주나 이런 회장님들도 다 공장 안에 크게 진득. 그렇지. 그러면서 70년대 중반에 오면 거의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다 막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고. 병원 원장님, 과장님들도 또 키웠죠. 좀 나름대로 어떤 행세를 한다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할 떠나서 막 그게 부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개라는가 맞물려가지고. 그런 부음이 일어나면서 우리 충무로 진돗개 가는 거. 뭐 교잡해갖고. 진돗개 이렇게 뭐 가슴이 좋고 한 개가 아닌데 그런 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군부 내에서 뭐 그분들은 무사들이니까 일본말로 하면 사무라이들이고 어떤 유사시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진돗개가 영악하고 저것들이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유사시에 이것들이 지 죽는 줄 알면서도 일단은 목숨 걸고 그런 그걸 보고 그걸 상무심이라고 하는데 군부 내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게 도사기나 핏불처럼 그 두견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개량돼 가지고 그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돗개 사실 회소합니다만 지금 그렇죠. 중량도 얼마 안 나갔고 진토하고 또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진한 분들 군부 내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개를 키우게 되고 야들이 또 투기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에 어떤 그 두 놈이 딱 만났을 때 특히 숙개들끼리 성이 같은 놈들끼리 만났을 때 한 놈이 먼저 아이고 하고 뭐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면 모를까 틀을 씌우면 똑같이 틀을 씌우고 서로 용납이 안 된다고 서열을 정하려 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아래 위를 강하죠 그거를 사람들이 나쁘게 하면 이용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싸움이 붙다 보니까 이놈들이 웃긴단 말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도사견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뭐 도벨만 믹서, 복서, 진돗개 믹서 이런 개들이 막 투견을 하게 되면서 군부 내 일부 사람들하고 그게 70년대 들어오면서 60년대 말 70년대 들어오면서 용인 자연농원이 개장되면서 일반인들한테 진돗개의 장점, 단점 이런 게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소수만 키우는 개고 그렇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키우는 개라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산 경남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일반인들한테 진돗개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투기력도 가지고 있고 아주 용맹하다는 그런 부분이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면서 군부 내 분들은 밤이나 낮이나 나라를 지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우리 카페에도 이야기할 때 낮과 밤을 주저하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분들을 성향적으로 뭐 건달이다 깡패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 자기 어떤 그 세계관이 뚜렷하고 지역적인 그게 강하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니까 그런 게 강한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진도 투견에서 약자로 돼가 진투 그게 고유 명사화 됐지만은 그땐 진돗개라고 진돗개가 싸움을 잘한다 이러면 진돗투견이라 부르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자 동네 개들끼리 또 뭐 군부 내 개들끼리 하다가 지역을 두고 어떤 경쟁 구도가 비슷하게 왜 전라매를 통해서 전라매를 통해서 일하다 보면 전라매에서도 일부러 싸움을 시킨다 그런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투견이 아니니까 싸움이 목적인 개가 아니라 사냥개였고 애견으로 키우고 반려견으로 키우는 그런 용도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또 투견 자체가 불법도 아니었고. 아, 그 불법이 아니었지. 그러면서. 어린이대원에 또 모금까지, 어린이날 모금도 하고, 불우이웃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 하면서. 도사견이 어떤, 완전히 전문 투견으로 우리나라에서 50년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김해에서 최초의 번식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완전히 투견판을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도사견이 싸우는 거하고 이 진돗개들이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맛이 다릅니다. 파이팅이 다르죠. 파이팅이 다르고 스포츠적인 그 용어로 보면 도사견이 도사견을 당할 개가 없고 또
저 일본 사람들 개념은 체급이 없습니다. 예. 전일본 유도대에 뭐 최고상을 받는 뭐 덴노상을 받는다. 예. 40kg, 140kg 막 붙인다고. 예. 저거는 크고 강한 게. 예.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합리적이니까 예. 작아도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갖고 뭐 도사기인 사람 도사기인 최고니 피플이 최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산는다고. 예. 그런 건 다 불필요한 이야기고. 그럼 우리 색깔이 강하고 지역적인 어떤 그게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민족적인 그게 좀 강한 사람들은 예. 우리 걸 찾게 됩니다. 그죠. 특히 또 우리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애국심이 또 그런 예. 부분들이 또 뭐 보통 때는 뭐 예. 찢고 뽑고 싸우다가도 예. 외부에서 뭐 어떤 그게 오면 뭉치는 그게 강하듯이 그러면서 70년대에 돌아오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우리 거 예. 뭐 새마을 운동 들어가면서 예. 뭐 잘못해갖고 사실 뭐 미신으로 몰고 뭐 하고 뭐 나무도 비내고 뭐 없앤 것도 많지만은 예. 우리 걸 찾는 어떤 그다음에 예. 그때부터 자주국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한테 그게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예. 그것들도 자 투견판에 사실 나오는 분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놓고 이야기해도 투견판에 오는 분들 색깔이 다 강합니다. 예. 일단 빠꾸가 없으니까 됐다 하고 예. 바로 박자 이렇게 예.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흥행을 위해서 우리 뭐 재미삼아 밤내기라도 하자 하다가 수억대 도박판으로 이렇게 예. 이제 와전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전람회를 통해서 뭐 부산계 서울계 다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적인 어떤 경쟁 구도가 예. 생겨나고 또 한진협을 중심으로 한진협에 이철용 회장님 같은 분은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분은 세상 물증을 다 압니다, 모든 걸.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협회,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니까. 네. 흥행으로, 재미로 2부 행사를 81년도인가 82년도부터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70대 그런 과정을 겪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키고, 부산은 대현동 놀이터. 네. 용호동 대현동에서 제일 많이 했지. 네, 초읍 이쪽으로. 예, 사상이나 김해 쪽은 그보다 템포가 늦고. 예. 그러고 진주에 우리 부산 경남으로 보면 원로분들이 부산에 고인이 되셨지만 박사모님, 예. 신영태님 뭐 이런 분들이고 예. 진주에 70대부터 예. 진도 투견 진투를 하던 분이 계시 김석진 씨라고 예. 그분하고 이제 마산의 양우구 선배님하고 어떤 여기가 좋니 우리가 좋니 이 자연스럽게 또 마산 진주가 예. 뭐 수구도시라는 그런 또 그런 걸 놓고 진주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사실 이쪽으로 부산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세가 약해지면서 그래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마산에 앉으려는 그런 게 있었고. 예, 옛날에는 서부 그렇지, 경남의 그렇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또 이 부산 경남의 중심이 진주였고. 예, 예. 그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전남회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다. 예. 진주계 마산계. 예. 우리 양호우 선배님이 마산을 대표하는 분인데, 진주 김석진 씨한테는 깨지니까. 예.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사람 싸움 하면 자기가 자신 있는데. 색깔이 강하신 분인데. 예. 개싸움을 하면 못 이기니까. 예. 그래서 79년도에 진도 섬으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예. 대현동 백구라는 놈을 80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 또 기죽연 1호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꼭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계를 가오가 그걸 뭐 활용해가, 그걸 갖고 만들고, 근데 기죽연은 아주 그 특출한 능력을 가진 진돗개하고, 진돗개는 좀 기복이 심해서 그렇지, 예. 똥개 많고, 예. 좋은 개도 많습니다. 예. 평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본계가 우리 진돗개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리딩 차원에서 그렇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시작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죽연을 이해 못하고 진돗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진돗개를 비하하고 예. 뭐 진투를 뭐 기죽연 석화가 그건 저도 생각이고 예. 저도 처음에는 마산에서 처음 기죽연 1호가 들어와 대현동 백고하고 왜 그것들끼리 교배가 돼갖고 예? 이런 개들이 나왔는 건 원망스러웠다고 예. 근데 필드에서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이브리드인데, 그 중에서 영리하고, 싸움도 잘하고, 주인한테 잘하는 놈들이 보니까 다 진돗개라. 예. 우리 형질 하는 거, 무슨 예. 말씀이고 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유전적으로 어떤 형질을 받았느냐? 예. 기죽연적으로 간 놈은 역시나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고, 예. 안 맞더라고. 화이팅은 뭐 좋지만은 예. 우리하고는 우리 색깔에는 안 맞더라고. 예. 엄한 거 다 간섭하려고, 막. 알른 소리 내서 하고, 불만 있으면 불만 표현도 하고. 근데, 예. 근데 우리 개들은 좀 참는 게, 뭐 불만이 있어도 주인한테 요구하는 예. 거나, 지가 참지. 예. 역시, 나는 그런 걸 바랬는데, 역시나,
한국적인 그게 강한 놈들이 그런 부분에서 믹스가 돼도 투견을 해도 더 잘하고 네. 도저히 이제 판이 정, 80년대 말하면 완전히 판이 정리가 됩니다. 네. 대동 백구피가 아닌 개들은 진투 현장에 이어봤자 무조건 전다. 네. 평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한간의 분들은 대동 백구가 어떻고 저떻고 뭐 특히 진돗개 하는 사람, 진돗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대동 백구 이야기는 개조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예, 예. 뭐 엄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하여튼 60년대 말부터 70년대 그렇게 시작됐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시조견이라고 생각하는 대동 백구고 예. 거기에 일정 부분 혈액으로 들어간 게 기수견 1호고 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피들이 고의성을 띄기도 하고, 또, 것도 모르고, 자, 그 전에 이미 차오, 믹서, 아키다 예. 믹서, 뭐, 험한 믹서가 다 있었는데,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피가 들어가면서, 이제 동부가 얘들 중심으로, 좋다는 피들은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게 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피만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하이브리드라는 게, 그 성능이 또 잘 맞아서, 이게 그 합이 잘 되고, 혈이 잘 맞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건데. 이해를 못 하는 사람, 예. 자, 우리 잡하면 그, 잡놈, 뭐, 우리 카더치. 예.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예.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좋은 것만, 예. 좋은 것만 땡기놨다 하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얘들은 혈이 잘 맞아서. 그렇지. 평정을 내버린 거죠. 우연히 나온 그렇죠. 게지만은, 그게들이 우연히 예. 누가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왜 붙일 개가 없어. 그래, 붙이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어이, 이거는 혈류와 혈맥이 똑같은데, 일본 사람이랑 우리나라 99.9% 같듯이, 예. 일본 개랑 우리나라 개 99.9% 예. 같습니다. 그런데 예. 수천 년을 떨어지다 보니까, 잡종강세의 원리가 딱 적용이 되어 있던 거지. 내가 볼 때는. 더 강하고 더 잘 생긴 개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잡종강세로 밀어붙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잡종강세도 맞지만, 혈이 맞아진 게 처음에 발견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 혈을 써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브리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된 게 혈이 고정이 잘된 개들만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혈이 참 잘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죠. 그죠, 그 말은 예, 예. 얘가 이야기하는 게나 그런 예. 이야기나 똑같은데 그 당시에 예. 그 다른 개들은 자연 도태가 되고 진투를 예. 하던 분들이 개를 예.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도사견도 잘 알고 그런지 그렇죠. 두견에도 조예가 있고 예. 또 이 한국 개에도 진돗개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예. 좋은 것끼리만 예. 좋은 것끼리만. 선생님 현장에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다른 분야의 브리딩보다 수력이라든지 투견은 예. 브리딩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자 돈이 걸려 있고 사실 성과가 걸려 있으니까 막말로 예. 그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을 들고 하는데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핏불판, 예. 도사판 뭐 도사판은 그때 이제 조금 세락기에 접어들었지만 예. 핏불판에 저거 자기들끼리 나는 핏불도 키우고 도사도 키우고 하지만 예. 나는 내 나는 뺏어까지 오로지 진투니까 예.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판이 뭐 어떤 일이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 이야기고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 할 때는 진투판이 제일 잘 돌아가고 제일 예. 컸습니다. 내놓고 예. 했고 예. 내놓고 했고 뭐 TV에서도 방송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 그때 그 예. 시절은 또 서울 경기 예. 부산 경남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예. 전대, 전부 흰개들 몰고 다니고 예. 예. 아니 명품류도 예. 그 용호동 대인동에서 예. 많이 봤을 맨날 봤죠. 예. 보고 자랐고 솔밭놀이 타고 운동시키고 거기서 놀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천주교 묘지 쪽에 예. 제가 자주 갖고 그랬습니다. 그 70년대 중반 이후 이제 말부터 본격적으로 그룹 서울에는 예. 뭐 경운산 공준홍 뭐 이런데 예. 부산 경남에는 뭐 마산 같으면 제비산 예. 부산 같으면은 예? 대동 놀이터 예. 동명불원 예. 뭐 이런 데서 예. 그렇게 이제 그러고 또 한진협에서 전남의 2부 행사로 하게 됩니다. 예. 거기 이제 80년대까지 이야기고 90년대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됩니다. 예. 그게 제 장본인이 내 같은 사람인데 내가 후회하는 게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 부경회라는 것만 한국 진도 그때는 한국 진도 진도계의 어떤 아류니까 진도란 예. 말을 이었습니다. 진도 예. 성풍견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 연합회를 부산 김해 마산, 창원, 진주, 울산, 밀양, 뭐 청도, 대구 요쪽까지 다 흡수를 해갖고 그럼 서울 쪽에는 자기들은 조직이 없었으니까 이쪽으로 흡수가 된 거지. 예. 그러면서
지역마다 이제 안배를 하면서 밀양에는 언제 행사를 하고 김해는 언제 하고 마산에는 언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할 이유가 없었는데 나는 이제 좋은 마음에서 도사투견 대회 가면은 아마추어 대회를 하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밑에서 해라. 이제 공식적으로 너끼리 하는 문제고 그 챔피언 자리는 최고의 자리는 그거 하나 보고 참 관리를 하고 운동을 시키고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는 도박이 없습니다. 예. 거짓말 그렇지만은 도박이 없습니다. 예. 왜 없느냐? 도사견 아무나 못 키웁니다. 예. 사무라이들만 키우고.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 쇼군이 도박하지 마. 원합니다. 예. 할복을 지시하는데 왜? 돈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칼부림이 나니까. 예. 일본도 우리 같은 경우 수백 년 전에 이미 겪었습니다. 예. 칼부림이 나니까. 뒤로 나오시면 더 촬영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여자가 부실해 갖고 예. 칼부림이 나니까. 아무나 키울 수도 없고, 예. 또, 뭐, 그, 지금도 도박이 없고, 과거로부터 도박이 없었습니다. 조군의 예. 그 이야기가 도박하지 마, 그 한마디로. 예. 지금도 일본 현지에 도사투견 대회장 가면은, 완전 봉건 시대입니다. 모든 경비, 모든 준비, 그 최고 그 상석에 앉은 분이, 보통 한 80대 이런 노장들이라고, 평생을 도사견을 키우면서 마지막 그에, 마지막 어떤 자기가, 행사를 주최하면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경비를 한 사람이 다 됩니다. 거기. 그게 역사죠. 예, 예. 그게 아주 봉건적이고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상석에 앉아있는 분들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예. 그게 역사고 문화고 그래 그게 문화 상품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예. 떠나서 좀 부러울 때가 있죠. 그죠, 예. 장시간 동안 예. 고치 도사견센터 갔을 때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입이 벌어지갖고 예. 사진 못 찍는다. 진토 사진 보여주고 예. 내가 키우는 도사견이라고 사진 보여주고 예. 다무라 부사장이란 양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친구 악수하면서 사진을 찍으러 하더라고. 예. 대신에 우리는 입가 묶고 사는데 전 세계에서 놀러 오는데 이거 보러 예. 인터넷에만 올리면 관계 없다. 다 찍어라 이거라. 예. 그 직원들이 응애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라.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일본 사람들 나쁜 놈도 많지만은 예. 어떤 개념적인 거, 또 어떤 역사적인 거 이어가는 거 병적일 정도로 배울 건 우리도 배워야죠. 예. 이제 그거는 또 일본 예. 사람들 이야기고 예. 이제 그런저런 차원에서 그리고 피플이 수입되고 피플을 수입하고 한 분들도 다 진토계 진토화된 분들입니다. 예. 근데 피플 하나들은 지금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 모르거든. 예. 피플 큰 카페 들어가니까 최초에 그 흔한 사진이 흔한데. 처음 국내에 돌아온 피플이 뭐다는 사진도 한장 없더라고. 예. 그걸 뺏어까지 진토로 한 내가 올렸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사람들을 내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예. 그 분위기랑 다른 우리 거라는 이런 분위기로 체계를 잡아서 하고 싶은 기사가 조직을 만들고 대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잘 해나왔어. 근데 금경에서는 볼 때는 저 사람들 도박하고 도박 조직이 되는 거죠. 예. 그때는까지만 해도 투견이 금지된 건 아니지만 도박은, 예. 도박은 불법이니까 예. 그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 때는 축제 때는 허용 대식이죠. 예. 다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 없고 뭐 가야랜드에서 행사할 때 수천 예. 명이 모인다고 예. 사실 진주에서 경남문화예술제 때도 개천예술제 때도 경찰들이 그날은 다소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 이제 하는 분들이 예. 매니아들이 예, 예. 그 오바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도 예. 잘 하니까 그런 큰 예, 문제가 예. 없다고 보면 지금 세상에 이래 된 거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예. 엉뚱짓을 하니까 예. 솔직히 투견이나 사냥개나 맹견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나 키우면 안 됩니다. 예.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개념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야지. 늦었지만 지금 이제 뭐 맹견 관리법도 나오고 맹견 이제 키우는 사람들은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생기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예. 그런 교육받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잘 챙긴 사람들이 있다고. 예, 예, 그렇죠. 그게 민주사회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키울 수 있고, 아무나 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 흘러간 것도 있는데, 저는 한때는 뭐, 오로지 성부에만, 예. 오로지 성부에만 뭐 연연해가지고, 저게 최고라면 저걸 부사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게 과도기라는 게,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때 투견이 나쁜 거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아닙니까? 이제 딸이 예. 국민학교 때 그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갔다가 공부를 예. 하면서 중학 졸업할 무렵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생겨버렸죠 우리 딸도. 예. 그러고 중학 졸업할 무렵 되니까 너를 이해한다 하더라고. 예. 아버지는 정말 애끼고 예. 곁에서 늘 봐왔으니까 그 나이 많은 개를 그 안 갖다 빌고 예. 그 챙겨주는 그거에서 지는 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지가 그러니까 TV에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내면적인 거 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다 다르다는 단골 식물 다 빨아먹고 예. 갖다 버리지 않더라는 예. 그 부분을 지가 내를 이해를 하더라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예. 18년이라는 세월이 내가 18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18년 세월이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진투판에서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백전 99승을 했을 겁니다. 그 도박판이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뭐 집안에 도움 하나 안 되고 아 우유값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예. 어느 날 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그 판을 떠나고 또 그 판을 만들 때 참 때거리 없다고 니는 심판을 봐가고 이거 답은 하루에 몇십 장이나 버리가라. 그것도 내보다 나이가 좀 내가 24살 때니까 24살 다섯 때니까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잘 이렇게 해보겠다 하니까 그러면 역할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키를 주니까 곡강 키를 주니까 2, 3년 안 가니까 개판이더라고. 룰도 없고 이거는 뭐 오로지 뭐 너무 회의가 오고 흔히 말하는 잡개들이 많이 등장했죠. 불테리어 믹스도 막 나와버리고. 그거는 이제 예. 지금 한 시절에 그건데 예. 그 판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예.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전에는 어때? 예.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예. 진투판에는. 그죠. 우리 개라는. 어떤 혈이 들어갔든 뭐 하든 예. 우리 색깔. 모양새가 한국계여야 되고 예. 우리 색깔이라는 거예요. 말없는 룰이 있습니다. 예. 암묵이나 그 링이 천만에 예. 못 들어옵니다. 근데 아니 개판이 돼가 있고 그 분돈에 목숨 걸고 이거는 막 엉망고드라고. 자 그게 무슨 이유냐 왜 그래 됐느냐 큰 손들이 다 빠질 뿐이거든요. 예. 동법법이 강화되면 90년대 말에 오면서 큰 손들이 잘못하면 우수하겠거든. 한 사람 두 사람 빠질 뿐이니까 그럼 꼬시래기 시설 뜯는 거지. 예. 동네 훌라판 매일 돌리면서 그 예. 그 하듯이 판이 축소되면서 저질스러워질 뿐인 거고 예. 그럼 2000년대 딱 돌아오면 자 법이 강화되고 예. 판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예.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 판이 돌아온 거고 70년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부산 경남 서울 인천 예, 좀 뒤로 오시는 게 예. 예, 서울 인천 부산 경남에서 군부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 민간인들한테 알려지면서 지역적으로 색깔이 강한 분들이 진도 투견을 키우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경쟁 구도로 가게 되니까 더 강한 게 더 잘 싸우는 게 자꾸 찾게 되는 거고. 치기 싫은 건 누구나 공격적이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붐이 예. 일어나는 거지. 그 시절에는 종계의 개념이 뭐냐?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게였습니다. 지금 시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 실제로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산의 양호 선배님이 그 정보를 최초의 정보를 기죽연에 대한 정보를 마산의 김석진 씨한테 들었답니다. 예. 자기하고 이 경쟁 구도에 있던 분. 예. 그분 걔하고 자기가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결국 대현동 백구를 데리고 나와갖고 예. 마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갑한 거지. 예. 그럼 친분도 있어 경쟁구도도 있지만 예. 그분도 색깔이 아주 진한 분인데 김석진 예. 진주의 김석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 분이고 그 지역에서는 이도 아주 많은 분이고 예. 뭐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것이고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볼 예. 것이고 그런 분인데 기죽연이라는 개가 있는데 일본의 개인데 그게 우리나라 걔하고 똑같아.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가갖고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예. 렘부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양호 선배님 기가 설게 된 거지. 그거 한상 수입 라인이 없으니까. 예. 그때 양호 선배님이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70년대 말에 한참 잘 돌아갈 때 크리스탈 호텔이라고 마산에 5성급 호텔이 있었어요. 예. 해운대 가도 5성급 호텔 한두 개 뿌였는데. 예. 그 크리스탈 호텔 나이트 클럽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사실 때에 이래저래 뭐 발치나 뭐나 뭐 또 할 수 있는 게 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거지. 예. 그때 자기 그
어떤 이유로 온 거는 그것까지는 내가 자신히 모르고, 또 양호 선배님도 그냥 그분 신분만 뿐이지 사업을 무슨 사업 한다는 것까지는 그거는 자기가 뭐 그 갈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크리스탈 호텔 나이트클럽에 매 수시로 오는 손님이었는데, 오카모도라는 분이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자주 오는 손님이고 또 뭐 외국분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한 번씩 보니까. 예.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가보면은 손님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VIP들 오면은 이렇게 또 보고를 받으니까. 예. 자주 오는 보니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갖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 기주견에 대해서. 예. 일본에 이런 게가 있다는데, 오카모도 상. 그 일본서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한다는데, 도사나 피플하고는 다르고. 예. 이렇게 생긴 놈이 아느냐? 아, 기주견 안다고. 아주 우수한. 예. 게다. 사무라이들의 표상이라고. 일본에서는 뭐 최고 강한 게라고 하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계량이 되기 전까지는. 예. 뭐, 우리 오다 때 아끼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체급이. 예. 다른 게고. 그렇죠. 전통적인 개념에서 가장. 예. 강한 게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한상을 어떻게 안 되겠느냐. 오카모다란 분이 알아보겠다. 예. 알아보겠다 하더만 바로 연락이 오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한상을 좀 수입을 해달라. 예. 일본 최고 사람 잘하고 최고 사냥 잘하는 게 수입을 해달라. 강아지를. 그게 김용호 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1호 2호란 놈이에요. 예. 1호 2호. 예. 2호하고 대연동 백고, 2호가 암깨니까 2호하고 대연동 백고하고 교배를 하게 되고, 1호가 숫깨입니다. 예. 그 숫깨하고 대연동 백고하고 1, 2호 사이에서 나온 암깨들하고 교배를. 예.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번식을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마산. 예. 분인데, 진토판에서는 저보다 선배 되는 분인데. 예. 그 뭐 연사도 오래 했고, 마산선. 예. 가장 오래 한 분, 챔피언 연사. 예. 가면 아실 겁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 예, 그 한 사장님께서 처음 이제. 예. 브리딩을 해서 그걸 숭카 놓고 이래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구할 수도 없는 게고. 그게. 예.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미량으로 김해로, 부산으로, 김해로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진토판에서 그 개들이 하루 이틀 가면서 그 피가 아닌 개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그렇게 막 그때는 뭐 법적으로 하자고, 뭐 마음 편하게 해서 도박에 대한 것만 좀 우리가 뭐. 예. 조심하자 이거였지.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죽이라고 믹스 됐다. 예.